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는 거는 네.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인구가 됐던 뭐 출산율이 됐던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순간 사실 대한민국이 거의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될까 말까 이거를 사실 생각하시기보다는 대한민국이 될까 말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40년 정도 일을 못하시고 한 30년, 20년 하면은 내 예상연금액의 한 3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작가님이 재테크에 책 쓰시고 왜 또 네. 이제 연금에 대한 책을 쓰셨잖아요. 퇴직 이후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퇴직 이후에 퇴직할 시점에 5억 있어야 된다. 퇴직하는 시점에 5억. 네. 그럼 나이대는 혹시 지금이 이제 평균적으로 한 60세에 퇴직을 60세 하는데 퇴직. 보통 이제 체감하는 퇴직 연령은 55세예요. 그렇죠. 50대죠. 네. 60대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어요. 거의 55세면 퇴직을 해야 되고요. 제 친구들은 이제 의류 쪽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의류 쪽 학교를 나와 가지고 네네. 의리 쪽에 있는데 이미 제 친구들 중에서 퇴직한 애들 많아요. 40대 후반에 퇴직한단 말이죠. 그러면 퇴직은 무조건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퇴직을 하고 나서 어떻게 뭔가 준비를 하려고 하면 진짜 그때 늦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작가님 말씀대로 내가 50대에 5억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 퇴직금을 다 더해서 5억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5억이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네네. 그냥 뭐 5억 뭐 큰 돈이니까 5억 있으셔야 돼 이게 아니에요. 60세에 퇴직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40년을 산다고 봤을 때 보통 평균 연령이 지금 기대 수명이 한 88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0세까지는 사신다고 버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균이 88세니까 거의 한 100세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제가 아는 분들도 100대 되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60세에 은퇴해서 40년 동안 쓴다고 봤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쓰셔도 40년을 쓰시려면 4억 8천이 듭니다. 그렇죠. 네. 한 달에 100만 원만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지금 사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최소로 잡은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물가상승도 고려 안 했어요. 국민연금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내 수중에 있는 돈이 5억 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씩 40년 쓰면 된다. 요걸로 산출된 거기 때문에 진짜 최소의 금액인데 사실 5억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엄청 부담스럽죠. 네. 그럼 작가님의 노후 준비 솔루션은 뭔가요? 첫 번째, 국민연금을 잘 내셔야 돼요. 국민연금이 안 되면 사실 연금의 설계는 진짜 힘들어져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되게 안 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죠. 세금 같다. 진짜 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 많은데 국민연금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국민연금만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돈을 줘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굉장히 잘 돼 있으면 사실 노후를 사시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라는 거죠. 왜냐면 한 40년 근속을 해야지 그 돈이 다 나오니까 보통은 이제 40년 정도 일을 못하시고 한 30년, 20년 하면은 내 예상연금액의 한 3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국민연금으로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회사 다닐 때 쌓을 수 있는 퇴직연금이 있어요. 네. 그걸 2층에 그러니까 이게 3층 구조라고 하거든요.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은 개인연금.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국민연금부터 이제 잘 안 되죠. 네, 밑이 이제 허술하니까 2층 잘 안 되죠. 3층 더 안 되죠. 그러니까 노후에 굉장히 연금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국민연금 말씀하셨으니까 요즘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죠. 국민연금 개혁한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국민연금 자체가 지금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그냥 국민 상대로 한 다단계 아니냐. 아,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왜 그런가요, 이거는?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인구가 됐던 뭐 출산율이 됐던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순간 사실 대한민국이 거의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될까 말까 이거를 사실 생각하시기보다는 대한민국이 될까 말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고요. 사실 고갈될 수 있죠. 그리고 뭐 충분히 지금 인구 뭐 출산율로 봤을 때는 고갈이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근데 국민연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유능한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많은 매스컴에서 접하는 국민연금의 허술함과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처구니없는 손실과 이런 것 때문에 국민연금의 이미지가 안 좋은 거지 사실 국민연금은 투자를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네, 한번 맞아요. 들어가 보세요. 수익률 한번 보세요. 진짜 잘해요. 네, 정말 잘합니다. 네, 워낙 보수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수익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손실도 적어요. 그러니까 투자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안 깨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거 진짜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연일 이제 매스컴에서는 되게 좋으니까 그냥 되게 쉬우니까 네, 국민연금 많이 무시하는데 일단 국민연금이 고갈되지는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는 이상 네, 여러 가지 뭐 다른 편들을 하겠죠. 뭐 네. 이민자를 받는다거나 뭐 다른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그래서 되게 잘 불리거나 뭐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은 사실 고갈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망하는 걸 조심해야죠. 국민연금은 네, 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은 받는다. 아 무조건 받는다고 보셔야 돼요. 네. 또 이렇게 아, 좀 두려운데? 네. 좀 두려운데? 어, 왜냐면 동양에서 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아, 많겠죠. 엄청 네. 많겠죠. 네. 한번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아니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절대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국민연금 단점은 없는 건가요? 단점 있죠. 일단 국민연금 한 번에 못 받아요. 나 아, 목돈으로? 네. 내가 낸 적립한 돈인데 한 번에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하시면 네. 그 돈을 사실 돌려받기는 힘들어요. 내가 더 냈어도? 네. 뭐 유족연금이 있는데 그거는 되게 뭐 그렇게 큰 포지션은 아니라서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일단 그 두 개가 단점인데 장점이 워낙 크니까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주는 네. 상품이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큰 힘이 될 겁니다. 보험도 하셨잖아요. 네. 요즘에 뭐 사촌연금이라든지 뭐 연금 상품도 많잖아요. 어때요? 국민연금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국민연금은 사실은 네. 이제 세금에 그 마인드가 있어서 되게 내기 싫어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고갈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네. 되게 내기 싫어하시는데 뭐 상품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연금저축펀드 그러니까 증권사에 하는 내가 적립식 계좌 이런 네. 거 외에는 다른 보험회사는 더 잘 망해요. 더 위험해요. 국민연금 고갈될 걸 걱정하기 이전에 그 회사가 망하는 걸 먼저 걱정하셔야 될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네. 회사에 연금 이런 보험이나 아니면 연금 저축이나 네. 이런 거 보험회사나 이런 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보험 설계사지만 사실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그런 상품은 네. 계속 내야 돼요. 한 두 번 정도 안 내면 그게 이제 실효라 그래서 그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계좌는 자유납이에요. 내가 내고 싶을 때 내고 안 내고 싶을 때 안 낼 수 네. 있으니까 웬만하면 연금저축펀드를 하시고 보험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다른 성격이에요. 증여나 뭐 상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보험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있는 기업도 망한다는 얘기니까 사촌연금이 먼저 무너지고 국민연금이 무너지지 국민연금만 무너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네. 투자 엄청 잘합니다. 국민연금. 네. 뭐 작가님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고 또 리밸런싱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네. 또 수많은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가장 확실한 노후 방법, 노후 비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후 비법 중에 하나는 네. 1주택을 갖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집을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축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실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되게 선택사항인데요. 결국 우리가 투자도 해야 되고 연금도 해야 되고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투자를 여러분 무조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저금리 저성장 시대니까 지금은 뭐 고금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3% 4% 5%도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낮았으니까 지금 고금리 시대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투자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의 이제 가장 첫 번째는 1주택을 갖는 거 그러셔야 노후 준비가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노후 준비가 왜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주택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이제 평가해서 그걸로 이제 나라에 맡기면 나라에서 어느 정도 그 집에 대한 가치에 평가해서 돈을 줘요. 연금을 줘요. 그래서 주택 연금을 가지고 주택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1주택을 꼭 첫 번째로 가져가셔라. 그러면서 연금 저축도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1주택을 가장 큰 목표로 하시면 노후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건데 사실은 지금 이제 1주택이 네. 정말 힘들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벽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빈곤도 굉장히 이제 점점 더 심화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작가님을 일찍 만나지 못해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이제 방법으로는 노후 준비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건 좀 남들이 아직 잘 모르는 혹은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은 아무래도 뭐 잘 알려지지 않았고 리스크가 좀 크면은 내가 좀 더 상황 높은 리턴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네.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투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투자 공부. 투자가 뭐 내 돈을 드라마틱하게 빵 불려주기도 하지만 그거는 사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운이 좋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노후 준비 늦었어. 연금도 안 했어. 그리고 좀 저축해둔 돈도 없고 1주택자도 아니야. 그러면 투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 짧은 기간에 투자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는 독서거든요. 책을 정말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럼 또 이제 어떤 책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쵸. 책은 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책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시면 좋은 책을 선별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많이 읽으세요. 다독을 하세요. 그래서 투자 실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뭐 한 번에 뭐 500만 원씩 뭐 연금 저축 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와서 그런 분이면 전에 했겠죠. 네, 그러니까 투자 실력을 무조건 키워야 되는데 뭐 한 번에 두 배, 세 배, 열 배 뭐 만드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아주 적당히 조금씩 경험을 쌓으시고 투자에 대한 실력을 높여 가시는 게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거 아닐까. 나머지는 사실 네, 힘들어요. 코인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크립토 진짜 좋아요. 그래서 크립토 투자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크립토에 대해서 사실 드릴 말씀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딱 한 가지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크립토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잘 됐을 때의 기회를 잡아야 돼요. 네,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 크립토가 잘 되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준비가 안 되면은 늦어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씩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아 가시면 좋지 않을까.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뭐 20만 원이라도 왜 뭐 그렇게 사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돈이 들어가야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넣어보시고 그 돈이 사실은 뭐 0에 수렴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크립토가 뭐 무조건 잘 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이 세상에 혁신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 진짜 크립토가 잘 됐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기회를. 크립토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크립토는 일단 암호화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계속해서 증명을 해주는 데 대한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주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A4 용지를 갖고 있으면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내밀어도 그냥 믿어줄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블록체인이 되는 거고요. 그 블록체인을 굴리면서 나오는 수수료가 암호화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암호화폐는 그냥 만들자 해서 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무슨 뭐 화폐처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A4 용지를 다 나눠주고 이거 틀렸으니까 이거 바뀌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다 바꾸자 바꾸자 이거 하는데 돈이 들어요. 그게 암호화폐 수수료고요. 그 수수료를 다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채굴입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막 컴퓨터 뭐 막 이렇게 막 갖고 있다가 막 채굴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거를 증명해주면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그 비트코인인 거예요. 그거를 본따서 다른 걸 만든 게 알트코인인 거고요. 그래서 크립토가 뭐 어떤 기능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기서 뭐 지구 끝까지 뭔가 송금을 할 때 진짜 빠르고 진짜 돈이 안 들어요. 우리 원화로 송금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아니에요. 딱 보내면 딱 가요. 그 증명하는 시간이 뭐 얼마나 기냐 얼마나 짧으냐 이 차이인데 그래서 그런 걸로 사용될 때는 진짜 저는 혁신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사용처가 또 개발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무궁무진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된다고 믿는데 사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관심을 조금 가져보셔라. 그러니까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작가님은 이제 그런 거네요. 이제 암호화폐의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진 않다. 그래서 일부 맞아요. 자산의 일부를 일단은 내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맞아요. 좀 발을 들여놓는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생각대로 정말 그 기회가 정말 엄청난 가능성이 현실이 되면은 그때는 진짜 100배, 1000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뭐 내 노후 준비나 내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이제 발을 좀 들여놓는 전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시죠. 네.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무슨 뭐 크립토는 진짜 뭐 한 100배, 200배 이런 거 쉽게 난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진짜 이거 너무 지루해 막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주식 투자도 10배, 20배 돼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꼭 크립토의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연금은 이제 작은 계단을 이제 꾸준히 오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험한 산이라도 누군가 작은 계단을 만들어 놨으면 아무나 올라갈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시간이 걸릴 뿐이죠. 진짜 높은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낮은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연금은 진짜
진짜로 높은 산을 올라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작은 계단이에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루 종일 안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내일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하면은 그 계단이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막 암벽을 등반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암벽을 등반하느냐? 아니에요. 포기해요. 아예 안 올라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지금부터 뭐 20대이신 분들, 30대이신 분들 연금을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나이가 아무래도 조금 많이 있으셔가지고 연금 준비 힘들겠다. 그때도 사실은 늦지 않아요. 그때도 시작하시고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내가 돈을 어떻게 불리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그러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연금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연금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경험과 실력을 쌓으셔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야 우리가 노후에 손자들 오면은 용돈이라도 좀 주고 네. 친구들 만나면 밥이라도 한번 사고 같이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이런 삶이 되거든요. 월 100만 원 정도에 아주 낮게 잡았을 때도 5억이 있어야 돼요. 월 100만 원 가지신 분들은 사실 커피 드시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차근차근히 좀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금 투자 매뉴얼의 저자 김한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반응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